자, 현재 진행 시제에 관련해서 문제 바로 풀면서 이론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33페이지고요. 자, 현재 진행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이면서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법이죠. 자, Lucy wears a pretty dress at the party예요. 파티에서 예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인데, 입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wear를 is wearing으로 바꿀게요. 근데 이렇게 정답만 쓰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이 구조 분석을 살짝 하면 얘가 주어죠. 당연히 동사인데 타동사죠. a pretty dress가 뭐예요? 목적어. at the party. 전명구. 자, I wait. 나는 기다려요. 누구를? at a subway station. 역에서예요. 역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야 돼. 기다린다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wait를 I'm waiting으로 바꿔야 되죠. waiting. 자, 과거 진행을 가겠습니다. 시제 말 그대로 옛날이고, 옛날이면서 하고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뭐예요? 맞으면 오르라고 틀리면 고치는 거죠? I was walking. 걷고 있어요. 집으로 나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홈을 집으로라고 표현을 했을 때, 집이라는 표현일 때는 뭐예요? 당연히 명사. 근데, 집으로로 표현을 하면 얘는 부사예요. 자, 문장 워크는 일형식이니까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자, 워킹 뭐예요? 걷고 있어, 가고 있어,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아빠를 만났을 때얘 아무 이상 없어요, 그쵸? 자, 가는 도중에 아빠를 만난 거야. I saw you yesterday. 어제니까 saw 시의 과거형 saw 맞아요. 나는 어제 너를 봤어. You are sitting on the grass. 너 잔디밭 위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너 어제 봤거든. 너 근데 잔디밭 위에 앉아 있던 걸 이런 표현이에요. 자, 어제 봤으니까 어제 하고 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re를 뭘로 바꿔요? were로 바꿔야 되죠. 너 어제 거기 하고 있었더라. 그죠? 자, when my parents arrived home, 내 아빠는 도착했어. 집에 도착했어. arrived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지금. 1번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 were도 동사고 have도 동사인데 저녁을 먹는 중이었어. 동사가 일단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밑줄 그어져 있는 걸 어떻게 고쳐주면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먹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했으니까 having을 써줘야죠. having으로. I was living in Germany a years ago. 과거 시제예요, 그쵸? 과거 시점 나왔어요. 몇년 전에 독일에서 살고 있었어. 몇 년, 나, 자, 요거를, 요 바로 표현을 하면, 지금 현재예요. 현재고, 현재 이전에 여기 전부 다 뭐다? 과거죠. 과거예요. 과거인데, 자,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다 과거인데, 자, 어제, 뭐 1년 전이니까, 1년 전이라, 몇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1년 전이라고 할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렇게 하면 몇년 전에 살고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요쯤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야? 과거 진행 시제죠. 나 그때 거기 살고 있었을 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도 아무 이상 없어요. 맞아요. 그쵸? 정답. 보라색 너무 예쁘다. 그죠? 정답. 자, 그 다음에 진행 시제랑 이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둘다 합쳐놓은 문장인데, 자, 볼게요. 지금 아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누워 있지요. 자, 지금이니까 is lying. 그 다음에 8번이에요. 눈이 오고 있어요. was snowing. 왜 눈이 오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was snowing이에요? yesterday 나왔잖아요, 그쵸? 자, 애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쵸? is drawing. 너무 쉽다, 그쵸? 자, 알렉스는, 어이구, 알렉스는 for his cap, 그의 모자를 찾고 있어요, 그쵸? 근데 보니까 when his mother entered his room, 과거 시제네.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로 was looking. 자,
3번 문제 갈게요. 3번 진행형 불가 동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32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각, 소유, 사고, 무의지 요 동사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따로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되니까 꼭 암기해서 강의 들은 친구들은 아시죠? 노트 정리하면서 그 노트에다가 날짜 적고 선생님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얘기했었어요. 요 동사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사고 동사. 사고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동사예요. 노는 쓸 수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세 마리의 강아지와 다섯 마리의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데리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다의 표현은 뭐예요? 소유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I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고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그쵸?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없고의 이런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동의하지 않아 이런 거니까 어디에? 너한테 동의하지 않아. 자, 그가 천재라는 너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다음에 4번은요. having이 맞는지 볼게요. 런치. 얘는 소유동사예요. 먹고 있다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시제까지 설명 끝났고요.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